주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 이곳에,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복음의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경배할 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과 함께, 완전히 된 성도들과 함께, 또 부족한 우리 서로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을 미움같이 보이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수록, 그 영생을 바라볼수록 이 세상 것들은 지극히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 것은 맞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옳다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보이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전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전 내용은 지극히 작은 것 대하여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영원한 것들 대하여 충성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 대하여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올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것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버스, 충성된 조공본, 충성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순간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나 건들지 마 그러는 거 맞습니까? 나 거룩한데 당신 나 만져가지고 더럽히지 마 뭐 그렇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 지금 거룩한데 당신 나한테 막 신경 건드리지 마. 이 은혜가 떨어지기 싫어.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순간적인 결혼을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순간적인 결혼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 순간적인 것을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적인 것들, 보이는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돈 10불이 있든지 아니 10불도 없든지 알면은 몇 억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영생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네? 목표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적인 것을 다 사용하고 다스려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가 다스리되 재물로 인하여 다스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영생을 바라보며 하게끔 그 영생을 위하여 이 모든 순간적인 것 가운데에 최선을 요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순간적인 것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 사랑,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